into my heart now it's all ash and smoke. No more sunshine beyond the light you broke. Gonna rise above the mess you leave. I won't crumble, I got dreams to weave. You shattered peace with every lie you spoke. Your empty promises just made me choke. I'm done with crying over your defeat. Gonna stand taller on my two own feet. Burning bridges, I'm walking free. Your chains can't hold no more on me. Through the fire, find my destiny. Burning bridges, I'm finally me. The love we had was just a fading glow. Took all your venom, now it's time to go. Tell us feel the rhythm of my beating heart. Stronger now that we're torn apart. 아직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역시 가을붕어답게 야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인디 진행자 유병국입니다. 오늘은 경상도에 있는 한 조그만 소류지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건 가을이 아니라요. 지금 이거 설치하면서 제가 땀 흘렸는데요. 여름 날씨 같습니다. 지금 한낮에는요. 그래도 밤 기온은 뭐 9도 뭐 10도 이까지 떨어진다니까는요. 좀 밤에는 좀 추워질 것만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 쪽에 붕어들이 이제 입질이 활발한 시간인데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먹이활동을 하니 오늘은 좀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산은 울긋불긋하고요. 이제 완전히 겨울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줄로 봤는데 저쪽 위에 감은 다 떨어지고 아주 홍시가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뭐 까치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겨놓고 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맛있어서 하나 먹어보고 싶어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경만 했고요. 어쨌든 이 초겨울에 붕어들의 활발한 입질을 좀 보려고 좋은 자리에 지금 와서 앉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항상 했듯이 기대는 않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꾼들의 기대죠. 시작할 때는 부푼 꿈을 갖고 시작했다가 잘 나오면 즐겁지만 안 나와도 뭐 힐링하고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하고 재밌는 낚시 해보고 가겠습니다. 이 저수지는 갈대하고 부들이 아주 골고루 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편성을 하다가 보니 한 수심은 한 1m에서 한 1.5m 정도 나오는데요. 벌써 사갔습니다. 걸려서 툭 치니까는 나와버려요. 그래서 많이 사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이쪽에 부들 쪽에나 아니면 수초 사이로 넣으면 오늘 좀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 붕어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처가 써는 그런 열기를 찾아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는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어. 오, 좋다. 와, 허리굽이다. 와. 아직 해가 떨어지기 직전인데요. 역시 가을붕어답게, 야, 힘 좋습니다. 옥수수고요. 칸드는 3.4칸대 거기서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아무래도 저 부두를 붙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건드려 놓고 거기다가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두 대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와, 그 역시 기대하는 데서 나왔을 때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을붕어인데 한번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35. 예, 딱 허리입니다. 미끼는 옥수수고요. 역시 가을붕어는 옥수수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 3일 정도 지금 굉장히 좋았거든요. 낮에는 온도가 훅 올라갔다가 밤에도 그렇게 기온이 안 떨어지고요. 밤에 뭐 별도 총총 뜨고 너무 날씨가 좋습니다, 요즘. 그런 와중에 날씨가 확실히 좋으니까 이런 붕어들이 지금 겨울 채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35입니다. 땡큐! 잘 가라! 제가 항상 좋아하는 포인트인데요. 아까 대편성을 하면서도 저 수초하고 그 수초 사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나올 것 같다 해서 거기 두 개를 딱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아, 뭐 예상대로 거기서 딱 나와줬고요. 전체적으로 수심은 한 1.2에서 한 1.5 정도 사이 나옵니다. 대편성은 뭐 3.0부터 긴 대로 해서 4.6강까지 펼쳐봤는데요. 조그만 소리자다 보니까 뭐 그렇게 장대까지는 안 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대 위주로 오늘 뭐 많이 이렇게 9대까지 펴놔봤습니다. 아, 오늘 밤 낚시가 정말 기대됩니다.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입니다. 아, 같이 엉켰다.
건너가는 바람에 엉켰어요. 9치 그냥 간신히 월척급 정도요. 월척. 자, 해가 지면서 이제 찌부를 밝히고 막 앉아 있는 시간에 나온 딱 월척급입니다. 여기 붕어들이 대부분이 채색들이 굉장히 이뻐요. 수초가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붕어 채색들이 이쁘고요. 일단 올리는 그 마디가 굉장히 이쁘게 올려집니다. 오늘은 찌맛, 손맛 충분히 볼 것 같습니다. 지금 3위대 역시 옥수수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옥수수만 지금 쓰고 있거든요. 지금 생미끼는 안 쓰고 있고요. 전체 옥수수인데 잘 먹고 잘 나옵니다. 지금 저쪽 민가 쪽에서 어떤 뭐 파티를 하는지 살짝 음악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시끄러운 음악은 아니고 잔잔한 음악이라 참 듣기도 좋습니다. 파인드 촬영 이후에 이렇게 초저녁에 재밌게 낚시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영암에서 찍은 데 이후로 지금 또 한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계속 들어오는 입질을 보니까 오늘은 좀 집중해서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옥수수를 끼고 지금 투척을 해놨는데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는 활성도가 높을 줄 알았는데요. 딱지 한 두 마디 올리고 딱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예민하게 아무래도 초결이다 보니 조금 붕어들이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두 마디 정도, 세 마디 그 사이에서 후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예민하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날씨는 그래도 오늘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옷 하나는 입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날씨에 활성도는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추운데도 불구하고 한 두세 마디 올려주는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찌 올림 보고 재미있는 낚시 또 계속 해보겠습니다. 주변의 인가에 불이 다 꺼지고 조용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고기도 같이 조용합니다. 온도가 그렇게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 입질이 좀 뜸하긴 하는데요. 또 가끔은 깜빡깜빡 건드리는 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는 하고 앉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밤이 깊어지면 뭐 대물들이 움직이는 시간이니 그래도 기대를 하고 조금 더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아까 그 찌올림에 멋진 찌올림을 봤기 때문에 기대감이 자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늦더라도 좀 더 집중을 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각자 이 저수지들의 특징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이 저수지 같은 경우는 아까 낮에 분명히 활성도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에 불이 꺼지면서 같이 확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해가 뜨면서 퍼져야 이게 다시 활성도가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입질이 딱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보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 뜨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다시 활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조용히 앉아서 하고 있는 낚시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기대를 갖고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는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입질이 없어서요. 그냥 한번 그루텐 한번 써볼라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들 얘기로는 그루텐을 쓰면 너무 잔체가 붙는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입질이 없어서 한번 구경 좀 해보려고 합니다. 5시에 한 마리, 6시에 한 마리. 그럼 한 시간당에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이상한 게 너무 입질이 없네요. 올라간다. 잡았어. 야. 그루테니까 진짜로 잔책이 올라오네. 야. 가을붕어가요, 그루텐 탐하고 나온 놈입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그루텐을 넣었는데요. 아, 이런 놈이 나옵니다. 현지인들 말이 거의 맞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그루텐 쓰면은 너무 잘다고, 씨알이 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씨알 선별하려면 옥수수를 쓰라 그랬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한 두세 번 제가 허천질을 했거든요. 아, 이런 놈들이 가지고 놀아서 허천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맙다. Thank you. 너무 입질이 없다고, 그 잔발이라 그러죠. 그 입질이라도 보겠다고 하시는 경우는 잘못하면 큰 고기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루텐은 포기하고 다시 옥수수로 해서 큰 걸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철수하는 과정이 있어서요. 마지막에 맨 끝에 또에 참복을 넣어놨거든요. 와, 훅 끌고 들어가서 뭔가 했더니 가물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한번 일단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보시겠지만 옆에 상처도 좀 있어요. 밤에 이상하게 계속 이렇게 물놀이가 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물놀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 이게 수달하고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옆구리 뜯긴 흔적으로 봐서는 거의 수달하고 지금 전투를 하다가 얘가 이렇게 다친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불쌍한 놈. 이 가물치가 상위 포식자인데도 저기한테는 뭐 수달한테는 꼼짝 못하네요. 자, 좋은 데로 가라. 상처 빨리 회복하고.
와, 이 가물치가 원래 물속에서 우리나라 최고 상위 포식자인데요. 야, 뭐 수달한테는 뭐 꼼짝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뭐 옆구리가 많이 뜯겼는데요. 어쨌든 건지느라고 피디님하고 아주 애썼습니다. 그나마 큰 거에 뭐 가물치 한번 보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여기 토종탕인데도 가물치는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아무튼 뭐 큰 거 가물치 한 마리 나와서 큼지막한 손맛은 봤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밤새 혹시나 항상 그러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침에 랜딩해서 떨어뜨린 게 오늘 밤 조과는 답니다. 그래도 어저께 초반에 그 나와준 허리굽이 오늘의 체면은 살려줬는데요. 그래도 뭐 재밌는 낚시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좋은 곳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하늘 바라보며 그래도 즐거운 낚시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밤사이에 큰 거는 못 봤지만 조그만 것도 봤고요. 어쨌든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멋진 부어를 가지고 찾아뵙기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